경로당 의료봉사를 펴던 한 의사가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보험급여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. 법원이 한동안 한 의사를 못하도록 징역형 철퇴를 내렸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로당에는 언제나 몸이 아픈 노인들이 가득합니다.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한의원 한번 찾아가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. 혈압약, 당뇨약, 매혈관 약 다 먹으니까 종합병원이요. 공짜로 해주면 고맙지요. 청주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노인들의 이런 약점을 악용했습니다. 경로당의 노인들을 모아놓고 무료로 침과 뜸을 놔주는 조건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. 노인들은 매주 찾아주는 호의가 고마워 아무런 의심 없이 적어줬습니다. 원장은 이 개인정보로 노인들이 자신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급여를 타내는 데 썼습니다. 타낸 돈은 3,100여만 원. 원장에게 속아 정보를 넘겨준 노인은 44명에 달했습니다. 우연히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노인의 신고로 1년 9개월 만에 들통난 A씨의 범행. 경영난에 환자를 모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. 솔직히 큰 재활발인 때 했던 거고 제가 당분하고도 오래 쉬어서 소원도 좋고 나아졌습니다.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A씨는 최대 한 달 동안 한의원 운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